헬로 몰트입니다. Q&A의 시간이 왔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어느 우주에서 오셨나요? 나중에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르죠? 늙은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솔직히 아무 느낌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 느낌 없어요. 여자인가요? 남자입니다. 왜 여자인 거야? 생방송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준비 중인 상태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바로 생방송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생방송은 할 겁니다. 아드카 어떻게 깨나요? 말루! 혹시 운영하시는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 채널 단 하나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시나요? 잘 부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What's your favorite cake? Chocolate! 오펜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몇 살인가요?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글쎄 저도 몰라요. 과학적으로 성대가 가장 늦게 늙는 부위인 점만 알고는 있지만 높은 이유를 제가 어떻게 어떻게 그나 이 뭔 개소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눈이 별자로 빛나는데 혹시 성형한 건가요? 이게 가능한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성형은 무슨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이런 대단한 분이 있으신 건가요? 스승님이라면 VR챗에서 만난 인연이긴 하지만 감정이 결여된 저를 감탄시켜버린 엄청난 감각의 절대음감과 음악 전공자라는 사실에 매료되었었네요. 튜닝기 아시죠? 근데 튜닝 초록을 튜닝기 없이 어떻게 단번에 맞추지? 아무튼 그래서 2021년 4월에서 2022년 4월까지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절대음감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훈련하면서 일반적인 박자가 지루해진 것도 한몫하기도 하고요. 정말 대중적인 박자든 마이너계의 극악의 박자든 청음을 시켜서 극고난도 과제도 많이 했어요. 취향이라기보다도 더 마이너한 이유로 그런 박자가 더 낫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가장 좋아하는 곡, 작곡가를 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 훈련을 거치다 보니까 모든 음악은 의도가 있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자 잃는 법이라는 질문이 왔으나 이걸 답변하기가 어렵겠네요. 강약, 중강약을 말로만 어떻게 얘기시키지? 닉네임의 뜻! 이 질문이 많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부여받은 코드를 그대로 닉네임으로 채택했을 뿐입니다. 코디체 모르테 이탈리아어이며 알기 쉽게 번역하자면 코드 죽음입니다. 또한 부여받은 입장입니다. 제가 스스로 정했다면 모르테가 아니라 모르토였었어야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배경은 아직 설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시간은 어떻게 그만큼 쏟으셨나요? 본업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CEO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제가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일절 비밀이며 이쪽을 캐려고 하신다면 모조리 밴 대상입니다. 다만 주 노동시간 법이 적용 안 되는 입장인지라 막 하루에 16시간 일한 과거가 있네요. 그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제 의지로. 그래서 에디팅 막 10시간씩 할 수 있었던 멘탈 비결이라기에는 과거가 이리 혹독한 탓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 얼불춤 입문 계기! 얼불춤을 알게 된 건 2년 4개월 전에 진짜 관상용 맵을 깨버린 유저란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얼불춤을 최종적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는 소름 돋는 원작 재현 영상의 피게퍼 플러스입니다. 이것으로 2021년 10월인가?
그때 입문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매위 팀 베가의 픽업퍼 플러스입니다. 자신의 얼굴춤 실력, 현재 제가 깬 최고 레벨 17이며 오라클입니다. 현재는 중랩 1카루가랑 최종 목표 픽업퍼 플러스로 노려보고는 있습니다. 7년만 된다면 당연히 그 1카루가긴 한데요. 하지만 제 현황상 21렙 클리어보다 얼점이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에디팅이라도 더 잘하면 됐지 뭐. 얼굴춤 시작하고 맵을 만들게 된 계기. 다만 뭔가 점점 눈부시고 카메라 무브 강한 쪽으로 트렌드가 계속 기울여지는 거예요. 간지나게 만드는 건 좋은데 소위 말해 눈뽕이라고 하죠. 제 기준으로 눈부시면은 아무리 간지나게 만들어도 거부감이 들어요. 수많은 장점들을 저 하나의 단점이 다 깎아먹는 셈이에요. 최근에는 또 이젠 용량까지 커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최적화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존경하는 에디터도 없고 합작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실력과 지식이 없는데 평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평가하기 싫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에디팅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트렌드를 부정적으로 본 만큼 사람들이 안 쓰는 곡을 사용하는 게 적합했죠. 그래서 제가 첫 에디팅으로 터미널 11을 채택한 겁니다. 작년 10월 3일 아무런 지식 없이 에디팅 생 헤딩 도전했죠. GG 커뮤니티에 첫맵으로 터미널 한다고 하니까 제발 첫맵은 전맵으로 만드세요. 터미널은 에바입니다. 자꾸 자꾸. 그래서 저도 첫맵이기 때문에 패스터 슬립 다 만들고 피드백 해달라고 했는데 다들 반응이 첫맵, 첫맵 짜는데요? 이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결국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별개로 이전부터 저는 일레갈 앨범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김에 아홉 곡 전부 만들자 하고 도전한 게 바로 그 일레갈 맵팩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커스텀 플레이하면서 배운 최고 팁들 덕분에 에디팅 기술은 정말 금방 배웠습니다. 엄청난 길이라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해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성취감이 되겠죠. 근데 물론 저는 성취를 통해 얻는 행복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영상이 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계획이었나? 영상이 뜨지 않았다 해도 유튜브는 취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만 현재는 조회수가 3000이 됐죠? 사실상 첫 영상인데 떴다고 봐야 하긴 해요. 저도 이만큼 반응이 폭발적일 거라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또한 21 프롬에서도 21.3이 생긴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맵백 도전 욕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첫 맵이 아쉬운 만큼 이번에는 더 어렵고 더 장렬하게 준비해보자는 마인드로 허가된 같은 터미널 11 앨범 중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어딕션 2 아스나를 선정했네요. 맵팩 만족 여부. 일레갈 맵팩은 아쉬운 게 많았고 첫 맵이라 스타일 통일이 안 된 게 컸고 아스날 맵팩은 새로운 시도가 많았다는 독단적인 시도는 만족 안 된 케이스도 있었던 건 아쉽지만 그래도 지난 맵팩보다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맵은 드스맥 시크드. 3D 기믹뿐만 아니라 구성까지 알찬 편이었어서 정말 뿌듯한 맵이 되겠네요. 자신이 만들었던 맵 중 가장 만들기 어려웠던 맵. 가장 만들기 어려웠던 건 슬립스. 가장 쉬웠던 건 멀티센스. 가장 오래 걸린 건 I mean no mood for this. 가장 짧게 걸린 건 대치까나비. 주로 어디에서 맵을 만드는데 영감을 얻는가? 이 질문은 하위 단계로 내려가면은 레퍼런스 얘기가 되겠네요. 하지만 영감을 얻고 맵을 만들지 않아요. 맨땅 헤딩입니다. 기능이나 활용법만 독거했네요. 하지만 그래도 에디팅하면서 이건 왜 없지 싶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장식 이벤트 중에 왜 중심점 오프셋 조정이 없는지 이해했고 비네트가 왜 필터에 없는지도 이해했습니다. 아 물론 제가 필터 활용도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모션 블러나 흐림 강조 사용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그닥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여담으로 에디팅을 하는데 저 싱크 버그를 느낍니다.
개박 최보 잘 짜는 팁이 있다면 팁! 아! 그것 있어요. 개박을 수행할 때도 최대한 승수 0.5, 2, 4 내로 짭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도 막 넣는 게 아니라 직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어요. 이것뿐이고 저도 개박은 12피치 아래로 내릴 때 있습니다. 최보 잘 만드는 팁을 알려달라고 해도 박자에 대한 이해도 싸움이라서 색감 잘 쓰는 팁이 있다면 의도가 있는 발광 물체가 아닌 이상 눈부시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많은 공포 게임을 해와버린 이상 색감 밸런스가 공포스럽게 현실적인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아스날 맵팩 배경을 만들 때 꽤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포가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기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무서우면 안 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무서우면은 그건 그것대로 다른 장르가 되니까요. 자, 자신이 만들고 싶은 맵 혹은 맵팩.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가 아니었다면 만들고 싶은 맵 혹은 맵팩. 이 질문은 하나로 통일하겠고요. 저작권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Swamp Take Me to Hell 곡을 사용해보고 싶긴 했습니다. 실비지 하이트 리스트에 없는 작곡가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지만 저는 허락을 받아가면서 맵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냥 넘긴 케이스네요. 굳이 저작권 문제를 알아가면서 해야 되나? 그냥 확실한 거 골라가면 되지. 맵팩 다른 것들도 계속 만드시나요? 계속은 아니지만 계획 중인 맵팩 하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맵팩은 수천 시간 또는 만 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지난 맵팩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프로젝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엔 터미널 11이 아닙니다. 얼불춤 플레이타임이 궁금합니다. 1250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디팅에 1000시간을 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계획. 이제 펄즐이든 공포게임이든 다양한 컨텐츠로 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저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난이도 조절이 있는 게임의 경우 초견부터 최고 난이도로 도전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초라할지라도 여러가지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뜨끔하틱한데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멸매가 있다면 어떡해.